무능하고 부족한 중 섰습니다. 못난 모습 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다 십자가 뒤에 오늘도 감추어 주심으로 주님 말씀만이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마음에 심어서 삶으로 복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민수기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광야에서의 40년 기록 가운데 이제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가나안까지 가는 38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 40년, 그 40년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긴 기간을 백성들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또 심지어 40년을 훈련받았으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야지 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의문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또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길어도 1년, 2년 안에는 가나안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오늘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니 저는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겐 감사가 없었다는 거죠. 감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길어도 2년 이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적어도 2년, 이 민수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했던 그들의 일관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미루시고 미루시고 또 미루셔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기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과 사망의 올무에서 묶여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에 되게 해주시는 해방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길 살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저와 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삼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은 사망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 있는 길입니까? 그런데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상황 때마다 형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엔 가나안을 보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은 축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서 들어갈 수 없지 않을까라는 우리는 그런 의문도 의심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지 못했던 그 원인을 찾아내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원인을 찾아낸 이후에 그것을 제거하고 감사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는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원망과 불평했던 우리의 그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그냥 간직하고 갈 것이 아니라 오늘 감사주일날 완전히 청산하시고 감사신앙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 찾아봤습니다. 마음이 상한 백성들. 그들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마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그 고마움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이 상한 채로 광야를 걸었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 은혜 너무나 고맙잖아요.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부모님의 은혜라고 우린 얘기를 하고 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효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두 마디 그냥 상처나 부모님이 했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계속 상한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얼마나 어렵고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부모님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90%는 왜 그러셨어요? 가만히 좀 계세요. 사고 다치지 마세요. 왜요? 그냥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다 받아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또 부부간에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말 고맙잖아요. 예,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도 그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은 한두 마디 그냥 마음이 상한 사건들과 언행들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다투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열 가지 잘해줬는데 한 가지 마음 상할 일이 있으면 열 가지 고마운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마음 상하게 한 그 하나가 여기 다 못이 돼가지고 그 애증이라 그래야 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더 상처가 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상한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막고 있는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사단이 주는 쓴뿌리 같은 가라지 같은 거예요. 이것의 정체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이 서운한 마음, 상한 마음들을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료받아야 돼요. 상처를 주고 상한 마음을 주신 분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내가 그런 말을 한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간직하고 있는 내 잘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마음 상한 이유는 우리가 다 이해할 만한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너그럽게 보지 않으셨어요. 왜? 감사가 더 커야 마땅하기 때문이죠. 감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한 마음을 오늘 치유받고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이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됐던 이유들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보니까 그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꽤 오래 한 지금 시점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목전을 두고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아 이제 빨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모처럼 가요. 모처럼 정말 가는데 좀 길어지면요 피곤해요. 그래서 집에 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집이 제일 좋다. 예. 그러려고 떠난 건 아닌데 하여튼 집이 제일 좋다. 왜 그렇습니까? 여행이 길어지면 불편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광야길에서 수십 년을 살았을 때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느냐 이거죠. 빨리 가나안에 가고 싶은 외에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의 목전에 두고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 백성들이, 에돔 족속이 자기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내를 통과하면은, 그 영토를 통과하면 금방 가나안에 갈 수 있는데, 통과하지 못하도록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되고 타협해도 안 돼요. 그래서 먼 길로 돌아가는 길이 홍해길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회해서, 우회도로로 간 거죠. 거기서 백성들의 마음이 확 무너졌어요. 여러분, 백성들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제가 성지 순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걷던 광야길을 잠깐 걷는 그 순례길이 있었는데 정말 여기서 족이 못 가게 했더라. 여기서 족이 못 가요. 그런데 이 산이 아닌가 봐요. 다시 돌아가라 이거예요. 지금 보이지도 않는 까마득한 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주저앉아서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겠다 그럴 것 같아요. 길로 인해서 돌아가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상한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도 알고 있어요. 이건 모세의 잘못도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지치고 피곤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피곤하면 조금 쉬면 되지만 상하고 깨어진 마음은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간직한다고 해서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30년 전, 40년 전 서러움을 겪었던 일들이 있죠. 가난 때문에 서러움을 겪었다든지 배우지 못한 그런 배움에 때문에 막 무시를 당했다든지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아픔을 외모 때문에 아픔을 겪었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은 다 그것이 감춰지고 나이가 들고 다 그것들이 상관하지 않는 나이가 되어도 계속 그 아픔이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막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사람이 믿고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월이 지난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피곤해서 돌아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백성의 마음이 상할 걸 알면서도 왜 바로 가나안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계획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닌 좋은 길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선한 길. 우리는 빠른 길을 원해요. 항상 빨리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음식을 시켜도 빨리 나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긴 빠른 걸 좋아해요. 성질이 너무너무 급해, 조급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아는 분들은 돌아가는 길을 지어도 감사하는 신앙이 나옵니다. 감사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는 길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슷한 상황인데 블레셋과 충돌하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허락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근성 속에 사로잡힌 백성이에요.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군사훈련이 없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나오자마자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무모하게 전쟁을 내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준비되지 않은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홍해라고 하는 길입니다.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싸우시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저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들은 칼 하나 들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수준이 많이 성장한 것을 하나님은 믿으신 거예요. 이제 기대하신 거예요. 돌아가는 길을 주셔도 아 홍해도 그랬지 가까운 길을 들고 돌아가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라고 믿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전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번에 기대하고 감사할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 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 이유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또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직후에 바로 일주일만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거저 주실 수 없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을 들어가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를 잊어버릴까 두려워요. 그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에게 은금과 부유한 가나안 땅에서 편히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기로 약속한 그 복, 나는 분명히 믿고 있는 그 복이 더디게 오고 아직까지 오지 않고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힘이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습니다, 우연히 생긴 겁니다라고 말할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주시지 않는 복이 있지는 않는가, 혹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 감사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나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만나를 날마다 아침마다 주셨을까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나를 보면서 매일같이 감사하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루에 왜 사람이 꼭 세 끼를 먹어야 되는지. 어떤 뭐 곤충이나 짐승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곤충이나 짐승도 있고, 또는 뭐 한 달에 한두 번만 먹는 짐승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매일 세 끼씩 먹어야 돼요? 그리고 간식도 먹어야 되고 밤에 자기 전에 또 먹어야 돼. 제가 하나 궁금해서, 아, 먹는 것도 너무 귀찮고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되나, 그 시간도 많이 허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감사기도 하게 하기 위함이다. 감사기도, 기도를 워낙에 우리 인생들이 안 하니까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식대를 이렇게 세 번을 주신 것 같아요. 만나가 떨어질 때 그들은, 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늘에 쏟아지는 만나를 보면, 아, 하나님이 오늘도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아침에 없으면 우리는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구나 라면서 만나를 보며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감사학교였다는 것이죠. 많아서가 아니라, 풍성해서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할 줄 알 때 우리 감사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 어려운 성도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제 마음이 참 지금 행복한 것은,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한 해 동안 내 직장을 옮기면서 직장을 잡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 그래서 어떠세요? 요즘에 참 쌀은 안 떨어지셨어요? 그랬더니 눈물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 그래도 참 신기해요. 떨어질 만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손길로 쌀을 채워주시고 먹을 걸 채워주시고, 저는 진짜 하루하루 만나 경험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 전에 풍성하게 쌓아놨을 때 창고에 늘 쌀이 있었고 늘 은행 잔고가 있어서 언제든지 쌀을 풍성하게 사고 좋은 외식을 아무 때나 할 수 있었을 때는 이런 감사를 몰랐는데, 하루하루 쌀 떨어질까 조바심다는 이때에 더 만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은 신앙이 정말 최고봉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한꺼번에 부어주지 않으실까, 한 번에 확 주시면 좋을 텐데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조금씩 선물을 주실 때 참 속상할 때가, 하나님은 평생 먹을 걸 한 번에 주셔서 빌딩 매체 주셔가지고 걱정하지 않고 돈 걱정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할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찔끔찔끔 주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내가 너를 잘 안 오라. 내가 그거 한꺼번에 주면 넌 교회도 안 나올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감격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많은 것이 주어져서, 엄청난 것이 주어져서 감사하는 신앙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고달픈 인생길 때문에, 돌아가는 길 때문에 빨리 주어지는 축복이 없어서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까? 만나의 은혜에 감사하셔서 그 상한 마음을 치료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5절 전반부를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냐 이거예요. 구원했으면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줘야지 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엄마가 조금 공부하라고 뭐라 그러고 왜 게임기 좀 그만하라 그러니까
그러려면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거예요, 지금. 얼마나 철부지 같은 얘기입니까? 그 죽음의 땅,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했던 그 독재와 압제 속에서 끔찍한 암흑의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가나안을 예비해 놓은 그 행복한 길을 가는데도 조금 길 돌아가라고 했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백성들, 감사라고는 눈꽃만도 찾아볼 수 없다. 감사라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애들아 딱 불러. 그래서 큰애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있다고 합시다. 갑자기 여러분들 은행 가서 돈을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10만 원씩 딱 주세요. 10만 원씩. 애들이 깍 소리 지면서 아빠 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엄마 치고. 그리고 1분이 지나기 전에 아빠가 요즘에 돈이 필요한데 9만 원씩만 좀 빌려줘라. 그러면요, 다 가지세요. 이러려고 불렀어요? 다 가지세요. 팽개치고 아마 승질 부리고 나갈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냥 만 원씩 주면 행복할 텐데 9만 원 좀 빌려달라고,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질을 빡빡 부리고, 야, 아빠는 맨날 내 돈 달라 그런다고 말이죠. 네. 설거지 한번 시켰다가 듣는 얘기잖아, 이게 완전히.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꼴인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많은 은혜들을 길 좀 돌아가게 한다고, 왜 나를 구원했냐, 책임지 못할 거 왜 끄집어냈냐, 왜 나를 광야에서 죽게 하지 않으실 것도 분명히 알면서도 말로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4장 보니까 처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40일 동안 구석구석 다 보고 나서 보고를 들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팍 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우린 다 죽었다고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내가 죽겠다 죽겠다 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망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감사해야 할 때 감사를 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쏟아졌습니다. 모세가 사정사정하죠. 하나님, 이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에서 죽으면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 하나님 믿는 것들 저렇게 다 망해서 죽었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모세가 이런 사람인데 그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으니, 돌을 들어 치려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이.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으로 다 죽이겠다는 이 심판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 백성 여호와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만약에 감사만 한번 했으면 가나안 땅은 2년 이내에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2년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 했을 때 이미 그들은 광야의 생활에서 40년 동안 돌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배우는 40년 광야 생활의 훈련을 하다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민수기 14장 1절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섭섭한 일이 있을 때 통곡할 수도 있어요. 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통곡이 너무 길면 안 돼요. 밤새도록 울면 안 돼요. 여러분, 서럽잖아요. 못 들을만 들고 정말 수치스러운 이야기 듣고 정말 괴롭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워가지고 밤새도록 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울음이 너무 길면은요,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요, 감사는 사라지고 이 비참한
정말 심통한 이 하지 못할 말들이, 불신앙의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죄가? 그런데 모세를 위해 원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면 참 고마운 분들 아니에요? 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고마운 분들인데 그들 가운데 한두 마디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망하고 원수가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원천가족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때는 굉장히 친했고 한때는 굉장히 고마운 관계였는데 한두 가지 사건과 언행 때문에 지금도 마음의 상처가 되어가지고 풀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이제 그 상했던 그것을 딱 마음 상했던 그것들을 딱 여기 간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내게 행했던 고마운 일들을 많이 많이 추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마운 일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사업자 기도회 때 이번 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을 볼 때 보통 사람은 다 단점만 봐요. 요 사람은 고개 못 댔고 요 사람이 고개 못 댔고 요 사람이 고개 못 댔고 나와 비슷한 사람 고르다 보니까 평생 지구에 나 하나밖에 없어. 이제 모든 사람을 볼 때, 직원들을 볼 때에도 요 사람은 요걸 잘하고 요 사람은 요 부분에 뛰어나고 요 사람은 요거 요 성품이 착하고 요 사람은 뭐 요거 잘하고 하나 잘하는 것만 다 있으면 그 회사에 있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걸 장점만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모든 원천 교우들 누구를 만나든지 나에게 상한 마음을 주는 그 부분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에게 고마웠던 그 부분들, 유익했던 그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서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상한 마음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치료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내게 먼저 화해를 요청하지 않고 내게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서 난 풀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역시 상한 마음 가지고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 그것만 보시고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 상한 마음을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상한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상한 마음 다 치료받을 때 그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음식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나와 있어요. 민수기 21장 5절 후반절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제 돌아가라는 길을 보면서 이곳에는 물도 당연히 광야니까 물이 없죠. 당연히 광야니까 먹을 게 없죠.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뭐 옥토를 지나왔습니까? 비옥한 길을 지나왔습니까? 지금 2년여 동안 걸어왔던 그 길 또는 수십 년 동안 걸어왔던 그 길이 바로 다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목마름이 있을 때마다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만나를 주셔서 늘 끼니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길 좀 돌아간다고 해서 그곳에서 버리시겠나 이거죠. 그런데 그들은 물도 없다 그러고 먹을 것도 없다 그러고 먹는 게 하나 딱 있는데 만나가 있는데 이건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을 다 먹었습니다라고 통곡하며 근심하며 울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지 않았어요? 만나가 쏟아질 때 그들은 너무나 맛있는 이 음식을 먹으며 이 만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자 중에서 제일 만나와 비슷한 게 제 생각에는 꿀꽈배기 같아요. 꿀꽈배기. 하여튼 이 꿀꽈배기 같이 정말 꿀 섞인 과자같이 달콤한 그 과자 만나를 먹으면서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야 이렇게 귀한 음식을 날마다 시큼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니 은혜가 은혜가 아닌 거죠. 나중에는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찮은 음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도 날마다 날마다 매일같이 평범한 은혜를 주시면 이걸 은혜로 알지 못하는구나. 정말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주셔야
너무 고마워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오실 때 안전하게 오시고 건강하게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무사히 오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기보다 어떤 분은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막 박살이 났는데 여기 탄 사람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러니 전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죠 뭐. 그리고 걸어서 여기 딱 와요. 그러면 올 때부터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 야, 그래 차도 좀 깨지고 부셔져야 감사가 나옵니까? 지난 한 해 동안도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어. 근데 감사를 몰라요. 병원에 갔더니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생명 연장받아 이곳에 앉아있으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데 좀 아파봐야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가 도대체 본질이 뭡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딱 하루 멈춰주시면 만나달라고 울부짖을 사람들이 날마다 날마를 주시니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찮은 것들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땅에서 정말 엉터리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수성찬을 놓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번 싹 뺏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누룽지만 놓고도 감사할 줄 알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혹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찮은 것들로 여겨졌다면 심각한 위기입니다.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강, 내가 일할 수 있는 손과 발, 내 품 안에 있는 가족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 현재 있다면 하찮은 것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거든요. 혹시라도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감사할 내용 적으세요 했더니 감사가 별로 생각이 나지 않은 분들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나안의 축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마음이 상한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린 이스라엘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가나안이 코앞인데 돌아서 가라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인생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 그 고난이 계속 지속되는 그 아픔 속에서 왜 마음이 안 상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겠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몰라주고 목회자들도 나를 위해서 별로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날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것 같고 응답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분노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의 은혜가 하찮은 음식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부유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만나 수준에 멈춥니까? 날마다 주시는 양식에 대해서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날마다 먹는 지수성찬이 부러운 거죠. 빌딩 가진 사람이 부러운 거죠. 그래서 만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이런 아픔들은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고 오늘 나의 상한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신하고 싹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끌어내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셔서 굶지 않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자식을 낳아도 또 노예요,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걸어가고 걸어가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희망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신앙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고마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이웃들 앞에, 가족들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기도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상할 수밖에 없어.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이걸 청산하지 못하면 축복의 통로에서 막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추수감사 주일날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상한 마음을 안고 사는 것은 누구도 동정해 줄 마음이 아닙니다. 이걸 주님 앞에서 청산해 버리십시오. 내쳐버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해 보십시오. 전에 없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께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